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연극 폭풍의 언덕에서 히스클리프 역할을 맡은 김명, 캐서린 원쇼 역을 맡은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연극 3대 소설이죠. 에밀리 브론테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저희 성종환 연출님께서 각색을 하신 작품입니다. 제가 맡은 히스클리프라는 역할은 집시 고아 역할이에요. 캐서린 원쇼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복수를 꿈꾸게 되고 또 돌아와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캐서린 원쇼는 아주 자유분방하고 왈가닥한 소녀입니다. 캐서린 원쇼는 아주 자유분방하고 아주 왈가닥한 소녀입니다. 예, 저희 함께 벌어진 일들은 극장에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끝나는데? 저희 연극 폭풍의 언덕에서는 정상훈 선배님이나 안도 선배님 제외하고는 거의 연극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진 배우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이 좀 많이 있었죠. 저희가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든,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3개월간 연습해서 만든 이 공연이 혹시나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 내심 걱정이 있었는데, 첫 주에 관객분들이, 일반 관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후에 2, 3주 차에는 거의 전석이 거의 꽉 차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저희 인생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김수로 선생님께서도 저희 제자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아마 저희 인생에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요즘 예, 잠도 잘 못 자고 예,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해서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달 동안 저희가 연출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앙상블이 최고로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각자 개인의 영향도 있겠지만 앙상블 위주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게 되게 잘 맞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앙상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풍의 언덕의 비결은. 저희가 공연하면서 그 어떤 그 모 사이트에서 저희는 이제 거의 처음 저희 둘 다 공연하는 거다 보니까 써주시는 많은 리뷰들을 챙겨보곤 하는데,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저희가 아까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들 합이 정말 중요한 이 공연에서 배우들 합이 너무 잘 맞았다, 이런 글들을 보면은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에 반면 뭐 소리가 조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도 참고해서 늘 저희가 공연 전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고 연습하고 공연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 늘 환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할 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 중에 숲신이라고 안무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관객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캐서린과 이 히스의 모습이 되게 예뻐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이 모든 팀들이 나와서 앙상블을 맞춰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정말 볼 때마다 기분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감사했고. 네, 감사했고. 거기 안무, 노래 뭐 이런 거 다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 부분은 특히나 더 좋아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연이 세 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 여름쯤 또 저희 연극학교 출신 배우들끼리 다른 작품으로 또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곧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또 다른 작품으로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 연극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연극학교 배우들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